안녕하세요, 렉서 갱키레입니다. 오늘은 지프 레니게이드 차량에다가 루프레일을 이용해서 툴라에서 나오는 775 푸시랑 윙바 에보를 장착을 했습니다. 바로 저기 옆에 있는 피아마 어닝을 설치하기 위해서 윙바 에보 옆으로 좀 튀어나오는 스타일이죠. 당연히 엣지 스타일로도 장착할 수 있지만 엣지 스타일로 장착하셨을 경우에는 어닝이 안으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닝 약간 한 요 정도 한 요 정도 공간을 더 사용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효율적이지가 않죠. 그래서 루프탑 텐트를 사용하신다거나 어닝을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이런 에보 스타일로 장착을 하시면 되고요. 그 위에는 이제 미국 야키마에서 나오는 로드 워리어. 네, 로드 워리어라는 짐바지 캐리어예요. 근데 이 짐바지 캐리어는 원래는 한 요 정도 되는데 지금 연장을 해서 요만해졌어요. 자, 옆에서 한번 보시면은 여기 있는 한 피스 그리고 여기 있는 한 피스가 원래 로드 워리어 기본이고요. 이 가운데 요만큼 들어가는 게 이제 연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요 정도로 이제 길어졌죠. 원래는 한 요 정도인데 이렇게 해서 연장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차 지붕에도 지금 아주 밸런스도 잘 맞고 장착이 잘 되어 있는 것을 또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제 이 야키마 로드 워리어를 보면요, 지금 이 윈드가드가 기본으로 또 제공이 돼요. 기본으로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를 살짝 풀러서 앞으로 제낀 다음에 이 봉이 바로 또 가로바가 되거든요. 이 가로바를 이용해서 여기 가운데다 또 크로스바를 하나 장착을 해주시면 또 가로바로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즉 이 위에다가 자전거 캐리어라든가 스키 캐리어 같은 거를 또 이용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칸막이, 이 연장 킷을 구매하시면은 기본적으로 칸막이가 하나 더 들어가거든요. 그 칸막이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스박스 같은 거 올렸을 때 고정하기 쉽게 칸을 만들어줄 수도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로바 형태로 여기 뒤에 있는 바, 뭐 여기 중간에 바를 넣어서 가로바 형태로도 또 사용하실 수도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고, 또 재밌는 거는 여기 가로바에 연결하는 이 브라켓 부분을 이렇게 공구 없이도 풀었다가 잠갔다가 하실 수 있어요. 당연히 잠금 장치도 별도로 전용으로 또 구매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로드 워리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대만에서 생산해요. 대만이 원래 자전거 엄청 잘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캐리어 산업도 아주 발달한 그런 나라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것도 중국이 아닌 대만에서 만들어진다는 거 참고하시고, 브랜드 야키마 일본 거 아니고요, 미국 제품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옆에 우리 F45 피아마에서 나오는 이태리산 피아마 F45를 장착을 해놨는데, F45가 있고 우리 또 많이 사용하시는 거 F35가 있어요. F35는 쉽게 얘기해서 이게 뚜껑 열고요, 천 이렇게 쭉 펴가지고 다리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연결해서 사용하시는 거고, 지금 F45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고리 연결해서 레버 돌려주시면은 얘가 자동으로, 그러니까 반자동이라고도 보실 수 있는데, 바로 한번 열어볼게요. 먼저 여기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요거를 여기 고리 여기다가 딱 걸어주고요, 그냥 돌려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쭉 돌려주시면은 부드럽게 이렇게 펼쳐지죠. 자, 이 상태에서 살포시 놔주시고, 자, 적당히 나왔을 때 한 1m 이하 정도 나왔을 때 이렇게 다리 살짝 펼쳐주시고요. 자, 이쪽에 한번 볼까요? 이쪽에 보시면은 나비너트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 나비너트를 살짝 풀러서 내려가지고 높이를 적당하게 조절을 해주시고 다시 나비너트를 조여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조금씩 바깥으로 이렇게 해서, 자, 아마 더 펼쳐볼게요. 자, 여기가 지금 바닥이 미끄럽기 때문에 얘를 조금씩 이렇게 옮겨놔야 돼요. 이렇게 옮겨놔야 돼요. 자, 이렇게 하고 또, 자, 이렇게 돌려서. 자, 이제 어디까지 펼쳐줄 수 있냐면은, 자, 이 천을 잘 보세요. 여기가 지금 쭉 피고 있는데 천이 갑자기 약간 축 처질 거예요. 이렇게 축 처졌죠. 다시 거꾸로 해서 이렇게 탱탱하게 딱 만들어 주시면은 이제 끝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 됐고. 자, 이제 이 입구 부분 좀 높이가 낮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나비너트를 이용해서 더 높게, 자, 이렇게 더 높게 조절을 해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아주 편리하겠죠. 지금 위에 있는 이 회색 이 재질은 비닐로 되어 있어요. 사실 근데 일반 비닐은 아니고 특수 비닐인데 다섯 겹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예를 들어서 물 같은 거 있죠? 물 같은 거 막 뿌려서 이렇게 세척해도 되고요. 또 비 아니면은 우리 아주 강한 UV 그런 코팅이 잘 되어 있어서 뭐 햇빛에도 열도 차단 잘 하고 UV도 당연히 잘 차단해주는 그런 아주 고급스러운 천이 지금 적용이 되어 있고, 자, 이 피아마 같은 경우에는 또 장점이 뭐냐? 자, 여기 보시면 트랙이 있거든요. 자, 이쪽에서 끝에서 쭉 넣을 수도 있고 이 반대쪽은 이 하단부에 이렇게 해서 쭉 넣으실 수 있어요. 뭐냐? 지금 이 F45 260 같은 경우에는 2.6m예요. 폭이. 그리고 이렇게 펼쳐서 나온 게 2m밖에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친구들이랑 다른 가족들이랑 같이 캠핑을 갔는데 약간 좁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럴 때는 여기 쫄 때 여기 이용해서 쭉 해서 어닝 이렇게 펼쳐서 월을 만들어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폴 때 또 이용해서 월을 이렇게 펼쳐 가지고 팩만 박으면은 이 어닝 자체가 더 길게 또 사용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어닝들 굉장히 고가 제품이잖아요. 다 100만 원 정도 하는, 100만 원 이상 하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 바람 불어서 만약에 뒤집어지잖아요. 견적 많이 나와요. 그래서 캠핑 가시면은 반드시 여기 하단부에 구멍 있잖아요. 바로 팩 박아주시고 여기 끈 묶어서 팩 단단하게 고정해 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비가 갑자기 많이 온다, 그럼 여기가 이렇게 쭉 배불러 가지고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 많이 온다, 그럼 빨리 접어주든지 아니면 한쪽을 내려서 물을 해주면서 여기 좀 이렇게 들어주셔도 돼요. 근데 사실 그 전용 악세사리가 있어요. 라프터라는 제품인데 이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낄 수 있는 부분 있죠? 약간 우산같이 이렇게 쭉 활대같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옆으로 이렇게 쭉 빠져나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라프터. 라프터 프로, 라프터 LED 해서 이렇게 불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거 여러 가지 제품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차량 지금 아주 예쁜 짙은 그레이 컬러로 되어 있어요. 약간 도브? 비둘기 뭐 회색? 뭐 그런 컬러 같은데 제가 아주 좋아하는 컬러예요. 근데 이 컬러에다가 지금 야키마, 짐바지, 이 툴레 가로바, 그리고 어닝까지 완전 블랙으로 다 맞춰 놨어요. 그래서 아주 잘 아주 예쁘게 지금 세팅이 된 상태고, 참고로 내 차가 만약에 흰색 차량이다, 그럼 어닝 흰색으로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또 연락 주시고요. 자, 이상 오늘 지프 레니게이드 차량에다가 툴레 가로바를 이용해서 야키마, 로드 워리어, 짐바지 캐리어랑 피아마, 어닝을 한번 설명드렸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